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정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추진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신호선 우회를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결정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우선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조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네, 과거 비리 등이 터졌을 때 해당 지자체가 조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이처럼 행정조사를 벌이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조사를 벌입니다. 조사단 규모도 만만치 않은데요.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 한국부동산원 직원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건축 추진위가 정부에게 밉보였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떤 뒷배경이 있는 겁니까? 조사와 관련해 국토부는 재건축 추진위가 장기수선 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 집회에 사용한다는 업무 추진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가 GTX 신호선 갈등에서 촉발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GTX 신호선이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우회를 주장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GTX 시공사 현대건설의 모기업 오너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자택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최근에 의지가 담긴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관은 지난주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을 만나 한 세대의 만분의 일밖에 안 되는 지분을 가진 분이 앞장서서 국책 사업을 좌지우지하려는 것, 공금을 동원한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번 조사 또한 그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특정 재건축 사업에 대해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SBS 뉴스 윤지혜입니다.